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 장애어린이 전용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의 성공적인 재활치료와 정상회복을 위해서는 어린이 맞춤 재활병원이 시급했지만 그동안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어린이 재활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정상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 언어, 심리치료 등 각종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가 이용 대상입니다. 이날 개소한 어린이 재활센터는 490.7제곱미터 규모로 어린이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부모 대기실, 일일 병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 납 병동 개소로 재활치료 시설이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이들에게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심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보호자의 심리 사회적 지지를 돕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은 이번 어린이 재활센터 개소와 함께 오는 4월 로봇 재활치료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재활 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의료복지 향상을 이끌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인천시는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 지하철 역사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밟을 때마다 피아노 첫 음계인 도부터 17단계의 소리가 들립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센서가 작동되고 LED 조명이 켜지면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계단 중간쯤 올라가면 열량 소모량과 건강 수명 증가량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천 성모병원은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고객의 건강 동행을 위해 피아노 건반 모양의 건강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에 건강 계단이 만들어진 건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호기심에 계단을 걸어보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오르기 귀찮고 힘들었던 계단에 재미를 더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걷기 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지 않을 때 뭐 가족끼리나 연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은 지하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은 이제 출근이라고 하는 것과는 접촉했을 때 되게 솔직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미지가 되고 즐거운 놀이터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청역에는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용 트리가트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빛낼 최후의 스타 최조요정 손흥재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평면에 그린 그림에 착시 효과를 적용해 실물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눈으로 보는 그림이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 작품은 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올해 열리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화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최강덕이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14년도 설 연휴 기간 중 시민 불편 해소와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 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구는 개항장 서포터즈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인천 개항장 일대 관심이 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 중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미디어 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구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도우미 사업을 연중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장애 처리와 컴퓨터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아트 플랫폼 공간을 활용해 창작, 제작, 공연을 원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공모합니다. 공모 신청은 오는 2월 9일까지며 선정된 단체는 창작 과정에 필요한 공간을 지원받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신문 인천인이 대학생 기자단 2기를 모집합니다. 인천 지역을 취재 후 개인 기사 작성과 팀별로 진행하는 팀 활동으로 진행되고 2월 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0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위대한 도전. 2014년 10월 인천에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